안녕하세요, 유락입니다. 그동안 계속 악기들이 들어와서 이 녀석을 소개를 했었어야 되는데, 오늘에서야 소개를 합니다. 오코 페달의 홀리그리트 오버드라이브 퍼즈 프리앰프입니다. 오리지널은 말 그대로 이제 메이드 인 저먼이고요. 보시다시피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전에 나왔던 그 부티크들 페달 앰프의 그냥 전형적인 외형이죠. 손으로 쓴 시리얼,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약간 고급스러운 외관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일단 기능은 뭐 온오프 스위치, 트래블 베이스, 그리고 퍼즈, 레벨, 그리고 이거는 버퍼 온, 버퍼 오프. 그리고 이제 여기 바이어스는 이제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올리면 헤드룸이 넓어지는, 그 다음에 중간이 여기서 설정한 가장 그 강력하고 더러운 사운드, 그 다음에 이게 그 요거 두 개를 합친 소리.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간단하게 한번 소리를 들어봅시다. 이게 기타에 최적화된 거기 때문에 베이스로 하면은 얘네들이 설명한 거와 조금은 다를 수는 있어요. 어차피 악기마다 다른 거니까요. 일단은 같은 모드에서 얘만 좀 바꿔볼게요. 위로 올려서. 그다음에 중간, 제가 아까 처음 들으셨던 소리요. 해서 연주자에 맞는 그 모드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뭐 EQ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잘 먹어요. 트레블을 올려도 너무 과하지 않게 찢어지거나 그러지 않고요. 베이스도 올려주니까 좀더 퍼즈스러운 맛이 좀 나죠. 이런 소리도 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퍼즈를 한번 좀 올려볼게요. 하울링이 생기거나 버벅거리지가 않아요. 이런 소리가 나오죠. 상당히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그래서 기타뿐만 아니라 베이스에 연결을 해서 쓰셔도 상당히 좋은, 어차피 본사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만든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페달입니다. 그래서 좀그 중저가형 퍼즈에 질리셨던 분들, 그리고 너무 과한 퍼즈에 질리셨던 분들은 이 녀석, 말 그대로 오버드라이브 그 퍼즈 프리앰프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생각해 두셨다가 보드에 올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코의 홀리그리트 오버드라이브 퍼즈 프레임프로 소개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